우리가 지금 뭘 걱정하고 있냐면 경유 휘발유도 타보면 최근에 굉장히 비쌉니다. 그죠? 2,000원 넘었어요. 리터당. 이것도 이제 국가에서 세금을 통해서라든가 수요 공급 정책을 통해서라든가 늘 신경 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공산주의처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때려잡으면 안 되나. 그러나 늘 시장 위인 기재를 통한다든가 늘 총리와 물가대책 장관 회의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런 그렇죠.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빵 먹으러 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니까 때가 장소에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화물연대 총파업 말씀 간단하게 드리면 안전운임제라는 게 우리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을 하면 그걸 3개월 단위로 끊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운임비 상승까지도 같이 해주는 그러니까 노동력 상승이 아니에요. 최저임금제라고 자꾸 비유하는데 최저임금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력은 그대로예요. 기름값이 상승한 것만큼이거든요. 근데 지금 경유값이요. 지금 휘발유가 2,200원, 경유도 지금 2,200원 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음 주 정도에는 2,300원까지 올라간대요. 네. 55%가 올랐거든요. 이걸 어떻게 일합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 10대 건설 보면은 수주액이 증가했다고, 현대건설 포함해서 수주액이 증가했다고 그런데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 이거는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자재값이 오른 거야. 실제로 그 건설사의 수익은 오른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자재값이 올라서 수주값인가 공사 수주값이 올르 수주 비용이 오른 겁니다. 그럼 지금 보세요. 기름값이 올라가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올라가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서로 다 밀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건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정부가 하는 거야. 청와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아니에요. 정부가 하는 거야. 그러놓고서 본인들로서는 이거를 이게 마치 그 대통령은 이것이 만약에 마치 이걸 폭력처럼 얘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뭐 법치 국가가 아니라 법치 국가에서 그런 것이 있었으면 안 된다고 불법 폭력 파업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2018년 자유한국당 시절에 자기들이 일몰제 일단 해보자라고 해놓고서는 네. 지금 와서 완전히 발빼는 모양새고 국토부 그러니까. 장관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건데 말단 혹은 중간 관리자 보내서 공무원 보내서 책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신용 내고 참 무책임한 처사야 이게. 그렇지. 그리고 아니면 일몰제에 대해서는 그건 이제 그 논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몰제를 논의해서 그럼 늘려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아니면 이걸 상시화하든지 그러면 예. 일몰제를 아예 없애버리고. 왜냐하면 그 이제 사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화물과 그 물건을 이렇게 운송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운임을 깎지 못하도록 막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이 보장되게 해야 사고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일의 능률도 높아지고 최저 운임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최저 운임제, 안전 운임제라고 하는 게 그게 왜냐면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요. 왜냐면 화물차 운전자들이 과로에 시달려 가지고 만약 사고 내 보세요. 그럼 사고의 피해자가 누가 돼요? 그럼 과속하거나 그럼 국민들이 또 사고의 피해자예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 이에요. 그리고 화물 노동자들은 가족들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름값 자꾸 올라가는데 운임은 그대로다. 그걸 맞춰주지 않으면 그분들 생활은 또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이 문제를 노동자와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 방안으로 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법대로 하겠습니다. 불법 얘기하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맞아요. 어떤 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이냐는 거예요. 제 저한테 질문하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까 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안전운임제가 2020, 21, 22년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거든요. 근데 이것도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상당히 많은 화물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올라가 있는 55%나 뛴 이 주유세에 대해서 주유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상이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는 뭐였었냐? 그러니까 최저 입찰제로 지금도 되고 있어요. 최저 입찰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가격을 제한하신 분들만 이게 가능하다는 건데 그럼 2020년 전에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2018, 19, 20년 동안 교통사고,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그 50% 가까이가 화물차 사고였어요. 교통사고 중에. 예. 그럼 화물차 사고 중에서도 80%가 졸음운전이었거든요. 하루에 15시간 이상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본인의 일당이 나온다고 그래요. 최저 입찰대로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기름값까지 이렇게 올라가지고 더 어려운 건데 이런 상황을 들어야지만 이게 소통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조건 불법이라고 해놓고 법치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입법부 버전이 있고 행정부 버전이 있지만 국토부 장관 혹은 부총리 저 그리고 총리 정도가 나서주면 대통령이 더 관심 가지면 좋겠지만 아, 이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건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물류 대란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세력으로 몰아가면서
책임은 안 지는 가장 나쁜 행정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중재를 해야 돼요. 정부가 나서서 책임을 지고. 그런데 예. 그 윤석열 대통령 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노사정 협의회나 그 전에 민주정부도 노사정 협의회라는 걸 했잖아요. 네. 노동자 사측 정부 같이 들어가서 논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중재자 역할을 누가 해줘야 돼요. 노사 알아서 해라. 이렇게 가지고 해결된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정부는 그럼 노사 간에 문제가 있어서 갈등 생기면 그냥 손 놓고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금 당장 경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대통령 한 달 월급, 총리 장관 월급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결하라고 힘들어도. 당연하죠. 그래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가 알아서 할 문제지 정부가 개입할 문제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건 아니에요. 이런 노사 문제 특히 이렇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작동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 역할을 해줘야 돼요. 네. 아니 사측에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이 노측의 말을 다 듣겠냐고요. 안 듣죠. 안 듣지 당연히.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좀 압력도 가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좀 양보 좀 해라. 양쪽 조금씩 양보해서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지. 왜냐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야 돼요. 단순히 이거는 노사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물류가 중요하니까. 아, 당연히 중요하죠. 그리고 물류가 안 되니까 지금 포항제철도 그 뭐야 공장 지금 문을 안 돌리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컨테이너에서 일부 쌓인 게 또 배분이 안 되고 있고요. 네. 네. 그러면 우리 경제 전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거를 노사 문제니까 방치한다? 그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뭐 정부가 뭐 하는 거예요 대체?